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3일 정도 부재중이었습니다. 영상이 거의 못 올라갔죠. 그래서 피곤하고 바쁜 일들이 많아서 영상들을 거의 못 찍다가 이제서야 영상을 찍습니다. 아, 좀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한국 날씨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습하고 지치고, 뭐 저만 그런 거는 아닐 테니까. 근데 제가 살면서 한국에서 보내는 여름 중에 가장 더운 여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여름이 진짜 하드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부재중인 사이에 이제 여러 뮤직비디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촬영할 영상은 스트레이키즈가 또 새로운 뮤직비디오 잼을 갖고 왔죠. 예, 이것도 이제 약간 스트레이키즈를 제가 이제 몇 편의 반응 영상을 찍었지만, 스트레이키즈는 힙합이 근간이 되는 음악들을 계속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좀 저도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을 잘 몰랐다가 새롭게 알게 되고 인식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오랫동안 힙합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적 취향의 기준에는 막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다고 할지라도, K-POP 아이돌들이 요즘에 힙합을 가져오는 분위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좀 대중성을 가미를 해도 그래도 힙합을 좀 멋있게 보여주는 그룹에 대해서는 저는 리스펙을 하고 또 지지를 하는 편이라서 스트레이키즈를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EP 앨범 8의 수록곡인 잼이 올라왔죠. 이 곡도 약간 뭐 힙합 아니면은 약간 뭐 일렉트로닉의 한 장르인 뭐 약간 덥스텝 같은 그런 바이브의 음악이요. 왜냐하면 강렬한 그 신디사이저 음악들이 막 들어가는 곡이라서 굉장히 좀 텐션 있고 흥분되고, 스트레이키즈 음악들을 제가 뭐 다 들어본 건 아닌데 지금 공개된 뮤직비디오들만 보면은 다들 되게 하이텐션에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음악들을 많이 갖고 오고 있어요. 이 그룹의 특징적인 부분인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이돌치고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신나는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그룹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아이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좀 익사이팅한, 익스트림한 음악들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잼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일단 빼는 이 얘기도 못할 뻔했는데, 일단 제가 세 편의 지금 뮤직비디오들을 스트레이키즈 거 보고 있잖아요. 이 곡에 사용되는 드럼, 뭐 악기 소스 같은 게 일단 다 때려 부시는 느낌의 사운드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 그리고 래퍼들의 랩도 굉장히 좀 쩐하고 하드하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뮤직비디오 컨셉이 약간 그 애니메이션 컨셉? 왜 공상과학 약간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같은? 제가 이분 목소리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아, 이분의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도파게 들리는 것 같아. 확실히 그 일렉트로닉 음악 기반의 음악들은 코러스로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예열시키는 게 항상 나오더라고. 찍어 발라버려라는 훅이 좀 재밌네요. 괜찮네. 그 한국에서 자주 쓰는 유행어 중에 노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사에 넣었네. 저는 조금 이게 훅 자체가 창의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약간 좀 아이돌의 힙합을 보여줄 때 가사의 그 특유의 워드 플레잉은 좀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막 이게 되게 창의적이다, 약간 재치 있다, 약간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근데 전반적인 곡의 분위기가 텐션이 있고
익사이팅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상쇄되는 약간은 좀 평범하게 느껴지는 훅이 훅을 조금 상쇄시키는 건 있어. 이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뮤직비디오 자체가 배경을 굉장히 어둡게 하고 여기 나오는 멤버들의 의상이나 뭔가 소품 같은 거에 대해서 컬러풀하게 되게 보여주려는 그런 느낌이 있네. 아, 저게 잼을 만드는 그런 거구나. 편곡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곡 안에 여러 가지 분위기의 편곡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덥스텝 같은 바이브가 있다니까. 방금 파트가 창빈이었죠. 역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트레이키즈 멤버들 중에서 랩 스킬적인 부분이 제일 좀 돋보이는 멤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힙합적인 관점에서의 코러스 가사를 보면 조금은 제 취향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포지션이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바이브의 훅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국에서는 저 잼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뭐 잼, 진짜 먹는 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잼이라는 말을 줄여서 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훅에다가 쓴 것 같아. We got no jam, you got no jam 하면서. 근데 음악의 그 긴장감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것들은 최근에 제가 들은 아이돌 케이팝 음악들 중에서 제일 최고인 것 같아. 편곡에서 긴장감을 많이 주는 느낌이랄까? 야, 근데 어쨌든 전 그것도 좀 신기해요. 아이돌 그룹 뮤직비디오들을 거의 지금 앨범 수록곡별로 하나하나씩 공개되는 느낌이라서 진짜 이러다가 앨범 수록곡 전체가 뮤직비디오화돼서 영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회사가 어디죠? JYP 엔터테인먼트잖아요. JYP가 가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의 색깔을 조금 더 느껴지지 않는 그룹이 스트레이키즈다. 그래서 보면 아, 이 그룹의 개성을 굉장히 회사에서는 좀 존중하는구나.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 한 곡 안에 편곡이 한 다섯 여섯 번 들어갔나?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 있고 변화무쌍했어요. 칙칙붐도 사실 편곡이 진짜 화려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아,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 자체는 뭔가 한 곡 안에서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라는 느낌으로다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곡을 하나하나씩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아이돌 그룹들이 표현할 수 있는 장점 같아.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의 팬들은 저처럼 이렇게 힙합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린 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지루하지 않게 가는 거. 딱 들으면 알잖아요. 한 10초만 들어도 이 곡이 지루할지 아니면 좀 더 들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오 끝내준다라고 생각할지가 딱 결정이 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지 여기 래퍼들의 벌스들도 텐션이 죽은? 그러니까 좀 뭔가 칠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빡세게 하드하게 어떤 바이브만 보자면 진짜 완전 웨스코스트보다는 이스코스트 뉴욕 그런 감성의 그런 래핑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 곡이 100%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요즘에 아이돌들이 힙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점점 보컬, 싱잉하는 보컬의 파트보다 랩 비중이 많은, 랩벌스의 비중이 많은 곡들로 아이돌 그룹들을 채워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음악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메인 싱글곡은 아니더라도 수록곡 중에 진짜 힙합 팬들도 와 씨 이거지 할 정도의 도파하고 하드한 트랙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